진주는 왜? 왜 지금 나가야 되는데?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 기다려. 목적이 뭐예요? 네? 우리 엄마한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이유가 뭐냐고요. 무슨 얘긴지. 진주 씨 나한테 시집올 마음이 있어요? 아니다.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. 돈이든 우리 누나 마음이든 결혼까지 안 해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. 다시 물을게요. 진주 씨 나 좋아해요? 아니죠. 나한테 특별한 마음 없죠. 그럼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요. 불쌍한 우리 엄마 갖고 놀지 말라고요. 내가 어머니나 오빠 좋아하는 것도 잘못이에요? 나 우리 엄마 1년에 한두 번도 못 봐요. 그래서 우리 엄마 대신해서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 정도 느끼는 거예요. 오빠도 그래요. 난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어요. 이 집에 들어와서 오빠랑 살면서 아, 오빠가 있으면 이래서 좋은 거구나. 얼마나 의지가 되고. 방금 의지라고 그랬어요? 나 같은 놈한테요?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. 오빠가 어디가 어때서요?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네. 미쳤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모자라거나. 미친 건 아니니까 어디가 모자란 모양이네요. 나 선배님이랑 실장님은 어려운데 오빠나 어머니는 아니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게 오빠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한 것뿐인데. 불안해서 그랬어요.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. 언젠가 실망하게 될까봐 그게 불안해서요. 난 무슨 얘기가 이렇게 길어? 얘기 끝났어요, 어머니. 나갈게요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우리 성준이가 못된 소리 나도 했어? 아니요. 아니에요. 그럼 왜 그래? 전 정말 오빠가 좋아서 오빠한테 잘했는데 오빠는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오해를 했나 봐요. 아니 네가 다른 목적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? 돈 때문이거나 선배님한테 잘 보이려고. 제가 미쳤네. 아니 사람 진심을 몰라줘도 분수가 있지. 내 저놈의 자식을 그냥 확 놔두세요. 오빠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오해할 수 있어요.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. 괜한 자격지심이고 열등감이지. 잠깐만 있어봐. 그냥 이걸 내가. 어머니! 왜요? 아니 잘했어. 잘했다고. 나도 한번 떠보고 싶었는데 지 하는 거 보니까 70% 아니 80%는 진심인 것 같네. 네가 봐도 그렇지? 어디 나간다면서? 응? 어 그래 나가야지. 그래 나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. 자, 아줌마 들어오면 점심 차려달라고 해서 꼭 챙겨 먹고 알았지? 네.